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일 개장 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월마트의 예상 실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소비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는 월마트, 작년 한 해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고공행진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아마존과 정면 승부를 펼쳤다고 해야겠죠. 이 지난 3분기 고객 경험 확장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낮추면서 이 전자상거래 부분에 집중을 한 결과로 매출이 7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전에 이 3분기 총이익은요, 1347억 달러로 이 전년 동기 1280억 달러 대비 5.2% 증가를 했었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도 1.34달러로 이 전망치였던 1.18달러를 웃돌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4분기에 애널리스트들은 주당 이익이 1.51달러, 또 매출은 1479억 8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월마트는 어떻게 사업을 다각화시켰을까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고객들이 월마트 매장에서 직접 방문한 횟수는 줄었지만 이 대신해서 매장에 한 번 갈 때마다 사서 비축하는 거 훨씬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우선 온라인 쇼핑 급증이죠. 이 월마트.com이나 월마트 어플처럼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영향 방금 말씀드렸고요. 또 픽업 서비스나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이 월마트 플러스 멤버십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스캔으로 이 셀프 체크아웃 할 수 있는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4,500개 이상의 점포에서 TV 벽면에 거의 17만 개의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할 텐데요. 지난 분기에도 이 디지털 광고 운영 매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1년 전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광고들을 이미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골 특징으로는요, 이 월마트가 아무래도 식품 부분에 있어서는 크로거와 같은 경쟁사의 영향 때문에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지만요,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휴 쇼핑 시즌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가정용 가구처럼 고마진 상품 부분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를 살펴보실 텐데요. 지난 1년 동안 강한 상승세 보였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는요, 전장 대비 1.17% 상승한 147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2.2%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또 분석가 34명 중에서 27명이 적극 매수 의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매 판매 기업들도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달러 제네럴 0.63% 상승한 201달러 선에 마감한 모습이고요. 이 불황일수록 강한 모습 보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쭉 상승세를 그렸지만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 4.2%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깃인데요. 전장 대비 1.59% 상승한 193달러 선에 마감한 모습이고요. 올해 들어서 9.7%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콘데요. 전장 대비 1.18% 상승한 358달러 선에 마감했고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 4.9% 상승률 보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마존도 살펴보실 텐데요. 전장 대비 1.21% 상승했고요. 3,308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1.65%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신콩 브리핑 펄스였습니다.